같은데. 그러게요. 오늘은 피지컬백 어제 공개됐나? 맞아요. 어? 어젠가 그저께. 꽤 됐어요 벌써. 오픈이 나눠서 또 그것도 순차 그거던데. 네 개씩 공개한다 그랬고. 피지컬백 보다 나왔는데. 재밌어요? 이런 것도? 아 근데 앞에 1편밖에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 1편에 저거던데 그거 그 무동력 그. 거기까지 못 봤어. 어 그게 첫 번째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 사람들 오기 시작하는 거 거의 초반밖에 못 봤거든요. 강현이 형이 거기서 자기 새로운 모습 보여줄 거라고 막. 아 맞다. 뭐 동현이 형 근데 확실히 저 주목도가 되게 있던데요 거기서 초반에 그런 사람들 일찍 떨어지던데. 매미킴은 매미킴이다. 박강정은 다 봤는데. 피지컬백도 3차 공개인가? 맞아요. 한 방은 아니고. 아우 이번에도 또 골대녀 분들이. 아 근데 저 한 분은 저도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잘했고. 예. 네. 근데 오늘 오시는 분. 아예 정혜인. 저 정혜인님. 확실히 나보다 한 7배는 10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너무 잘하시. 보니까 아예 막 저 훈련을 받으시던데요? 그치 개인적으로도 풋살 클럽 나와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 대박. 골대녀 분들은 다 배우시는 것 같아. 아 근데 이 정혜인님은 대박이었어 진짜. 넘버원 플레이어. 아, 개인기도 너무 잘해. 아 이거 안 버리죠. 아니 근데 왜냐면 그 봉투가 예. 아까 버릴 뻔했어. 아이.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바닥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아 그러니까 나도 안 준 줄 알았어. 아이고야. 사실 그림은 다 똑같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영상 통화하고 있어. 영상 통화하고 있어. 진짜 작가님 제주꾼이다 제주꾼이야.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아, 정말 생일을 또 챙겨주는 거 100회밖에 없구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생일 100회밖에 없다. 고맙습니다. 좀 다음에 진짜 식도락 여행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음식을 좀 뭔가 제대로 못 먹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오히려 토마토 파스타 같은 맛집이 안 저기 소개시켜줘서 그거 맛있었고 돈코츠 그냥 뜬금없이 들어간 돈코츠 라면 하나 맛있었고 양치기 되게 맛있대요. 네 잘하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공연하고 이자카야에서 그냥 술 먹고 이런 거는 비슷비슷했는데 낮에 이제 맛있는데 뭐 없나 하고 둘러볼 때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예 먹는 걸로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음식점은 진짜 느끼하고 그 난 완전 공감했는데. 어 달고 전체적으로. 네. 어, PT를 시작했는데. 오. 첫날엔 조금 가볍게 했는데 어, 이번엔 너무 빡세겠네. 어. 어, 피지컬 대 나가봐요 다음에. 그래. 아, 그렇지 않아도 거기 피디님이 3N 나오세요. 근데 힘은 진짜 없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보니까 보니까 그 1미션부터 너무 세가지고 그냥 그쵸, 1미션에 저거. 떨어져도 그냥 아깝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것 같아. 첫 번째 미션도 버티기예요 그냥? 아니 첫 번째는 달리기. 그러니까 그 무동력? 어. 그러면 어느 거리까지 가면 성공? 아니 그게 이제 순위 안에 들어야 돼. 아. 경쟁이니까.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 말을 못하겠네. 잠깐만. 1편 나왔겠지.
몇 명 떨국이지? 거의 초반밖에 없네. 저번 건 매달리기 아니었어요? 처음에 매달리기였지. 되게 장관이야. 무동력 그 100개. 해봤어 그거? 안 해봤어요. 무동력? 엄청 힘들다 그러던데. 완전 빡세고 한 두 배 힘든 것 같아. 그러겠지. 마치 그 근데 두 배 힘든 게 실제로 그냥 두 배가 힘들다 정도지. 원래 그냥 트레드밀을 하던 사람이 이걸 처음 해보면 한 10배 힘든 느낌 들어. 아,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리듬이 안 맞아. 근데 보니까 동현이 형이 예전에 그거 뭐 몇 킬로 했다 그랬더라. 그 영상이 같이 떴더라고요. 난 4편까지 처음에 공개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 맞네. 4편까지 나왔네. 와이프가 연기를 너무 못한대요. 저는 약간 나 너무 빵 터져.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넉살을 위해서는 토크를 넉살이 하고 게임은 입으로 넘어가서 잠깐 하는 게 맞을 거야. 아 난 사실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아 문어? 오늘은 좀 포기다 이러 이건 뭐 조졌네 이러면서 타코야키 엮으면 웃기겠다 이러고서 했지. 오프닝부터 딸까요? 네. 너무 서러울 것 같아. 이 주에 몇 번 하세요? 어? 세 번? 대단한데? 3월 31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2024년에 다시 뜨고 있는 패션 트렌드. 90년대 미니멀리즘. 큰 로고와 디테일이 사라진 깔끔한 스타일 대세. 안녕하세요. 미안. 뭐가 이상하다 했네. 씨. 오케이. 퀘스트 드렸죠?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1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이 스타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024년에 다시 뜨고 있는 패션 트렌드. 90년대 미니멀리즘. 큰 로고와 디테일이 사라진 깔끔한 스타일이 대세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으니까 일단 베테너들은 어차피 사계절 똑같은 옷을 입고 집에 계시지만 트렌드를 일단 알려드립니다. 요즘 뜨는 트렌드가 90년대에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인데요. 단순한 디자인, 최소화된 화려함, 심플하게 절제된 단정한 분위기의 패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브랜드 로고나 디테일한 디자인은 사라졌고요. 아무 무늬 없는 깔끔한 스타일의 검은색과 흰색으로 멋을 낸 거라고 합니다. 예. 검은색의 심플한 디자인이라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수했던 스타일인데 드디어 제 패션을 따라온 상황이네요. 자, 아무튼 저는 근데 또 그 패션 트렌드가 생기면 그 트렌드를 또 앞서가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트랙 자켓을 독일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요즘 입고 있는데 블랙 스타일을 살짝 버린 건 아니에요. 이제 기본은 블랙인데 이제 화려함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꼴가 짜놔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독두꺼비 트랙 자켓 잘 봤다고 하신 분들 있고 뭘 입어도 별로다. 예, 진짜 열받는 패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그 스포츠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저도 요즘은 스포츠 유니폼들을 다시 약간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가는 거죠. 아무튼 심플하게 미니멀리즘으로 입든 화려하고 복잡한 맥시멀리즘으로 입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까지 마피아에는 오랜만에 골때녀 패밀리들이 옵니다.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며 시청률을 잡고 있는 두 분 FC 액션이스타의 정혜인 씨, 이영진 씨 두 분과의 축구 토크를 실컷 나누고 마피아 게임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재가 됐구나. 운동하면 회복이 느려. 오지 사람. 거의 뭐 얼마 만에 운동하는 거야? PT를 근육으로 이제 근육 돼지 스타일로 가시는 거예요? 건강한 돼지가 낫지. 그냥 돼지. 그래, 살은 뭐 그냥 근육이 많아야지 또 버티고 하니까. 살 또 좀 빼야지. 78052로 또 해야지. 매년 연초에 78052로. 78052가 뭡니까? 생일 때까지 78kg로 맞추는. 가야지. 그래도 1월에만 반짝하는 것보다 5월까지 반짝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생일이? 시컬백스 3 출연 중. 가야지.
바프도 한번 찍고 형도. 바프는 찍지. 피지컬백 나가면 근데 탈의해야 되잖아. 거의. 아, 그렇네. 바프고 자시고 아니 거기는 뭐. 거기는 그 토르소도 만들어야 돼. 토르소가 뭐예요? 그거 상체 토르소. 상체로. 아 맞다 맞다 앞에 등장할 때 어 석고상. 어 배상제. 씨. 아 그러면 형은 알몸인 거네. 뭐가? 토르소까지 하면은. 왜냐면 형 엉덩이에 줄 반점까지 알고 있는 판에 그거 상체 찍어 막 뭐 뒤에 반점하러 아 맞다 그냥 알몸인 거네는 아니지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수준인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은 야씨 뭐고 하죠 왜 안 없어질까 궁금해 의사한테 물어보시면 그렇잖아 어른까지 안 없어지는 거면 아직 저 소년의 엉덩이라는 거예요. 어른의 엉덩이가 안 된 거지 엉덩이가. 전생에 전생에 쿠빌라이. 아 그냥 몽고야. 그냥 몽고점이야 몽고점. 아 쿠빌라이 좋다. 아 잘 어울리네. 아, 쿠빌라이 너무 좋다. 쿠빌라이 칸이네. 아, 씨. 나도 근데 몽골 쪽이 많이 섞인 것 같긴 해. 아니, 저 몽골 씨. 눈이, 눈이, 눈이 엄청 좋아서. 눈도, 눈 자체도 몽골 눈이지. 독수리 눈. 아, 또 저, 채용도 몽골 씨름 선수 채용이야. 이제 3월이면 혹사가 끝날 잠시 끝납니다. 3월 말이면 이제 막바지예요. 하지만 3월 아 4월 중순이면 다시 U23이 시작되니까 죽어나겠죠?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건. 아 근데 형이 저 K리그도 다 중계를 하는구나 몰랐어요. 그치 K리그도 이번에 쿠팡 플레이 쿠팡픽이 늘어나가지고 그 링가드 저 중계하는 거 형이 하는 거 링가드는 내가 다 했거든? 근데 쉬, 골을 못 넣네 못 찍혀지 근데 링가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예예 예. 마이크 떼어놔도 되나요? 그럼요. 예. 오늘은 저 배우 특집이네요. 앞부터 예. 앞에도 배우분들이 나오셨거든요. 닭강정 아. 배우들이 나오셨는데. 아 예. 반갑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어 왜? 아 제 시즌이 오픈가? 아 뭐 제가 하차 선언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하차로 카운트하지 않고 여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아 일단 배워놓고. 네. 아무리 다 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문제가 배성재단 얘기가 지금 뭐지 않아 있긴 해요. 뒤쪽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지금. 그럴 수 있어. 아, 또 그러면 오늘 또 여쭤볼 게 좀 있겠네요. 예, 성재 형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골든의 팀이 나오면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나오시는 분들이 극단적이시더라고요 대부분. 되게 뭐 친절하다, 뭐 괜찮았다, 아니면 뭐 턱으로 인사를 받는다. 뭐 전혀 예,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인사를 뭐 진짜 뭐 1년에 한두 번 받아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분들이 많았고. 어 그러세요? 아 그냥 유언비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 안 믿으셔. 테이프도 올려, 테이프도 올려. 테이프를 올려. 다 녹화된 건데 형 무슨 소리? 다른 분들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진실되게 얘기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워낙 이제 그 수줍음을 타니까 선수분들한테 제가 너무 뭐 좀 무리해가지고 PT 하느라 무리해가지고 나 PT도 있고 저희한테는 뭐 예 그냥 친절하셨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친절한데 이제 잘 다가가서 수근 형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성격이니까. 또 아이 성향이 보니까 그래서 조용히 중계하고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서슴하다고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네. 아유 뭐 반반. 두 번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요. 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안 쓰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써보시고 네. 싶으시면 써보셔도 됩니다. 쓸까요? 어. 아니 전혀 저는 진짜 자유롭게 아예 상관 없어요. 아 진짜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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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보이세요? 우와. 넉살보다 키 크시나요? 어, 확실히 두 분 저도 확실히 크세요. 확실히 많이 커요. 많이 큽니다. 많이 커요. 이런 누추한 곳에 진짜 정말 안 어울리시는 두 분이 또 오랜만에 그러니까 완전 그 예. 여배우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라디오 그냥 편안한 그런 라디오는 아니고 네. 이렇게 약간 아, 불편한 라디오 아니 사실은 편하다면 너무 편한데 네. 저 보면 막 스튜디오도 약간 울어 막 벽도 울어 있고 또 뭐 울어 있고 이거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저런 건 좀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여배우분들이나 배우분들 오실 때는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강감빵한테 대사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배우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네. 예.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자 먼저 봄바람을 맞으면 벚꽃과 함께 머리칼이 흩날리는 남자 넉살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글이 독특하네요 오늘. 아니, 머리 또 네. 넉살존을 대표하는 넉살씨니까. 예. 예. 그렇죠. 어, 뭐 예. 바람 불면 뭐 흔들리죠. 예. 그렇죠. 아깝기도 하고 조금은 날아가는 것에. 머리끈이 얼마나 있으세요 집에? 질문이 오늘 시작부터 좋네요. 갑자기 궁금해요. 많아요. 남자들 머리끈이 얼마나 아, 있나? 화장실에 많이 모아놨어요, 와이프가. 머리끈 진짜 금방금방 사라져요, 되게. 어디에 있는지. 립밤과 머리끈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이템 두 개인데, 와이프가 많이 모아놨습니다. 보통 그 진짜 여자분들도 하는 그 머리끈인가요? 아니면 고무줄인가요? 아니면 곱창 머리끈? 아, 이런? 오늘은 저 사실은 작가님한테 급하게 빌려서 기본 검은색 머리끈을. 같이.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전 조금 두꺼운 편인데. 아~ 꼭 달라고 하세요, 작가님. 아, 빌렸어요, 네, 우리 빌렸어요. 막내 작가한테. 이게 또 그냥 가져가면 논란이 돼요. 역사 인성 논란, 뭐, 머리끈, 그렇죠. 머리끈 갑질, 뭐, 이런 거, 뭐. 왜 머리끈을 빌려요? 네? 머리끈을 빌려서. 안 갖고 와서 잠깐 빌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머리를 묶었다는 거예요? 예, 예. 오, 아, 이런 거는. 까먹었어요, 작가님. 예. 안 까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까면 뭐 냄새나고 좀 기분 나쁘겠죠 작가님이 하나 사달라죠. 어 이거 아, 물의 영역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네, 보통 그러면 돌려받은 막내 작가는 버리겠죠. 태우겠죠. 사구제처럼. 예 나. 미안해 그냥 내가 가져갈게 미안해 작가. 알겠습니다. 예. 소각 처리. 네.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골대녀가 낳은 최고의 축구 선수 골대녀의 멋붐 담당 두 분입니다. FC 액션이스타의 실력 탑티어, 에이스, 구멍으로 시작해서 득점왕, MVP까지 차지한 골 넣는 수비수, 노력의 아이콘, 외윤의 깡, 골대녀의 말디니, 이영진, 그리고 강력한 불꽃슛과 어나더 레벨 발재간, 실력과 미모, 인성까지 갖춘 육각형 선수, 골대녀의 해컴, 정혜인 두 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언제 모셔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너무 예. 늦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셔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왠지. 왜냐면 거기 아나콘다 팀이나 이런 쪽은 친하니까, 또 개벤져스 이쪽은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라디오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왠지 배우팀인 액션이스타는, 섭외를 들어가면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우리 모욕하나 이렇게 생각해봐. 근데 영진님이 저희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했는데 탁 하니까 왜 이제 부르셨냐고 바로 늦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연예대상 때 또 그 정혜인 씨랑 뭐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한번 나와주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실 야, 때 되지 않았냐? 연예대상 때? 예, 와. 그럼요. 네. 저희는 섭외 장소도 또 이제 가리질 않는구나. 아 그럼요. 정숙한 곳이건 뭐 시끄러운 곳이건 그냥 일단은 야. 예.
그렇고요. 골대녀 멤버들이 분기별로 한 팀 한 팀 배팅해 오시는데 엄청난 활약을 골대녀에서 보여준 두 분이 좀 늦게 나오셨기 때문에 자주 나오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얼마든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지만 골대녀는 절대 안 보는 걸 신조로 삼고 있는 넉살씨. 아, 아니요. 아닙니다. 오해요, 오해. 축구를 진짜 좋아. 축구 게임도 하고 좋아하는데. 온갖 게. 근데 거의 가훈처럼 골대녀는 보지 말자.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TV를 못 봐요. TV를 못 봐요. 왜요? 애기가 이제 TV를 잘 못 보고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아직 한 살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이 골대녀가 네.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거부하고 아. 1년 동안은 애기 네. 핑계 대고 네,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죄송해요. 아니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축구를 게임이고 보는 거고 다 끊었어요. 모든 축구를 아. 골대녀를 안 볼 바엔 다 끊자. 예. 그래서 사실 방송으로는 잘 못 보고 저희 짤로 이렇게 많이들 봤어요. 예. 이영렬 씨, 이영 씨 무섭습니다. 제가 골대녀의 말린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말진이라 그러는데 예. 아우, 어지간하면 예, 안 뚫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가는 길에 저 정강이 몇 대 차이고 갈까 하는 그러니까, 느낌은 드는데 애기 방비냈다가 3년 됐는데요? 애기 난설이고 방송 3년 차인데 뭔 상관입니까? 검찰인 줄 알았어요. 애기가 몇 살이죠? 한 살? 저희 프로그램 3년 됐는데요. 13개월 됐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예.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짤로 워낙 많이 뵌 분 두 분이라서. 아. 네. 진짜 해컴님은 진짜 많이 떠요. 제 그 짤에. 아, 훈련까지 본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공 발로 툭툭툭 하시고 이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짤로 봤다. 예예. 짤로는 정말 많이 봤는데 프로그램은 완전 이제 거부라는 건데. 왜 그러고 살았을까 후회돼요. 이 골대녀 분들만 예. 나오면 제 삶을 많이 돌아봅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녀석이네. 아, 왜 그러고 살았지. 예. 자, 골대녀 팀이 나오면 항상 이제 그 제 인성, 뭔가 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이 목격한 골대녀 촬영장에서의 예. 저는 어떤지 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요. 해명 좀. 예. 뭐 그냥 친절하시고. 그렇죠. 솔직히 근데 그 골대녀 프로그램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은 배성재 아나운서까지 관심이 안 가지. 아, 왜냐하면 경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 긴장이 그렇죠. 좀 많이 되고 예. 그렇죠. 경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예. 게 커서 사실 아, 그 수근 선배님이나 배성재 예. 아나운서님은 이제 중계석에 그렇죠. 예. 계시니까 그렇죠. 거기 있는데 제가 내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몸풀고 있는 선수들한테 다가가서 그건 안 되죠. 막 말하고 막 예. 이러면 분산되기 때문에 아, 뭐 집중할 수 있게 금방 또 먹고 왔을 텐데 뭐 막 냄새 풍기고 이러면 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경기 중간에 이제 중계석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들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끔 배성재 아나운서의 예.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는 약간 집중력 아, 네. 아 저희 웃음소리가 크잖아요. 가끔 이렇게 예. 아 맞다 예능이었지 약간 이렇게 아, 중간중간 집중하고 너무 있다가 너무 승부에 몰입하고 맞아. 환기되기도 예. 하고 근데 사실 메인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인사를 좀 받아주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촬영장에 모이고 경쟁에 모이면 이제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배디가 배성재 씨가 먼저 좀 인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성재님 이러면서 인사를 좀 해주면 좀 살갑게 받아준다든지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인사 이슈가 근데 저희한테는 예 네. 그렇죠 네 예. 항상 잘 지내셨어요 그렇죠 아 이제야 좀 속이 풀리네요 이게 오해가 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좀 나눠서 아니에요 가려서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코미디언 아니에요 잘하셨던 분들은 배우 직종에 따라서 나누셨다라는 아, 저는 도출이 똑같이 대했지만 그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죠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뵀는데 항상 그럴 때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립밤을 발라 있을 때가 마무리 단계인데 디테일하네요. 마무리 단계. 항상 그럴 때에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지금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약간 그러면서 기다리긴 또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죠. 빨리 들어가야 예, 되니까. 예. 뭐 이 얘기까지 진짜 해야 되나 싶었지만 어쨌든 골대녀 녹화 시스템이 선수분들은 훈련을 진짜로 선수들처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킥오프 전에 저희는 입장합니다 MC들은.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계 녹음을 막 앞부분을 해야 돼요 오프닝을. 예. 막 하고 있으면 두 분 그 선수들은. 이제 입구라고 하죠. 그 축구 선수들 나오는 통로 같은 곳. 예.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가지고 눈인사만 하는 편이에요. 눈인사. 네. 아. 예. 그래서 인사를 안 받았다 이거는 이제 예. 아, 뭐 오해다. 눈인사, 턱인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아, 왜냐면 멘트를 하다가. 턱인사는 뭐예요? 멘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멘트를 하다가 이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시니까 에이,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게 턱인사처럼 보였을 수 있죠. 정인 씨도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저의 인성에 대해서.
저는 제 기억에는 항상 경기 전에 중계서 딱 들어오시면 그때 인사드린 적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늘 받아주셨었어요. 그럼요. 아니 뭐 안 받아주세요. 아 오케이. 찐으로 안 받아주세요 지금.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뭐. 인사를 받아줬다가 중요한 거구나. 뭐가? 인사가 아니라.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감히 배성재 씨가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아 해야 받아줬다. 야 이거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단한데 이거. 예. 전혀 아니고요. 오해 없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성당의 성모 마리아 상처럼 소원과 인사를 좀 받아주시는 그런 것처럼. 예. 아 그렇죠. 성수 앞에서. 예. 예. 자 정혜인 씨는 네. 해컴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진짜 백컴이 됐다고 할 정도로 현 시점 골대녀 넘버원 플레이어입니다. 세계관 최강자 진짜. 이런 예, 타이틀이 이제 붙어 있는데 실제로 그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제 전임 콜린 벨 감독이 네. 정혜인 씨를 보고 혹시 이번 여자 월드컵 뛰면 안 되냐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눈은 약간 진담도 좀 섞여 있는 진짜 놀랜 눈이었어. 이런 사람이 예능을 하고 있네. 이건 예능 수준이 아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원래 축구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골대녀 하면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 하면서 처음? 네네네. 처음에는 그럼 실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니었고 킥만 킥은 초등학교 때 발야구 그런지 킥만 그냥 좀 운 좋게 얻어 걸린 케이스였고요. 발야구를 뭐 좀 전문적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늘상 하는 사람들 하듯이 막 네. 시속 70km짜리 배구 바로 차신 거 아니에요? 막 엄청난 속도로 굴러오는 배구 공을 그러진 않았고 그냥 그때도 공은 멀리 잘 좀 나갔었거든요. 아. 그거는 좀 뭔가 타고났군요. 타고난 느낌인 것 같고 나머지 축구는 처음 해봤어요. 이야 이게 또 라디오라 전문용어를 쓰고 싶지만 저 뭐요? 빠따가 좋다고 하잖아요. 예. 배트가 좋다. 배트가 좋다. 예, 차는 힘이 좋다. 예. 구질이 되게 좋다. 그렇죠. 진짜 골대녀에서 이제 넘버원 플레이어로 불리게 돼 최고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다행히 언니가 저희 팀이어서 정말 다행인데 이영진 씨. 네, 왜 그러냐면. 언니랑 가끔 훈련할 때 언니를 수비로 두고 공격을 하면 못 들어요. 백헌과 말진이. 네. 말진이. 말진이. 네. 네.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는 상대 이제 보경이. 김보경 선수. 네. 진짜 축구 선수 이름이 막 나와요. 김보경 선수. 보경좌. KBK. 예. 그 사실 예전에 국대 패밀리에서 했던 이정은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세계관 최강자로 불렸던 네.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렸는데 네. 이제는 한번 붙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때에 비하면 저희도 이제 수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한번 다시 붙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정은님도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셨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욕심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결승전이었죠. 액션이스타랑 이정은 씨가 네. 속한 그 국대 패밀리랑 네네네. 명승부였는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뭔가 이벤트성이라도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떠신가요? 주변 반응이요? 예. 배우인데 네.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 어떻게 뭐라고 반응을 하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주변에서 좀 저를 이제 배우로 좀 못 보시고 선수로 호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정혜인 선수. 그럴만하죠. 예. 네. 그리고 뭐 다들 이제 축구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진 질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재밌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뭐냐 이런 관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히 골대녀의 지금 뭐 거의 주인공급으로 하셨는데 이영진 씨도 이제 액션이스타의 성장케 셨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영진 씨의 그 친한 SBS PD가 있습니다. 네. 제 후배 PD인데, 네네. 예, 교양 쪽 굉장히 유명한 스타 PD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열애를 하고 계신 것이 예전 오랫동안 또 이제 소문이 났다기보다 이제 아예 공개가 돼가지고, 예, 처음에 골대녀 오실 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남친이, 형. 우리 영진이 잘 부탁한다. 아니 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지 도와줄 방법이,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인사만 좀 받아주지 그러니까, 좀 인사라도 잘 받아주지. 콜레임 정확히 할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어, 청탁을 뭐 해봤자 그러네. 도와줄 건 없고. 예.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부상도 당하시고. 시작하자마자. 뭐 주전으로 잘 못 나오셔서 부상 때문에.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액션인스타를 완전 슈퍼리그에서 우승으로 이끈 주장. 예. 수비수 최초 MVP이자 득점왕.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다 하신 거네요. 네. 네. MVP? 또 있어요, 언니. MVP랑 득점왕이랑 퇴장왕 두 번. 퇴장 두 번. 퇴장 두 번. 그쵸. 이런 식으로. 퇴장을. 예. 아, 수비 MVP 받으려면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때 트리플 크라운이었는데? 뭐가 있었죠? 네, 우승했는데 우승팀 주장이었고. 아, 우승, 와. 우승, 득점왕. MVP. 그리고 MVP.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 대단한 네. 영예였죠. 예. 근데 지금은 골대니를 떠나셨어요. 네. 예.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저요? 예. 뭐 언제든 필요로 하면 다시 가겠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실력들이 다 늘어가지고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 다들 너무 실력이 늘었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뭔가 저 골대니 이제 선순환 시스템 이제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업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항상 그런 열려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 골대니 하시면서 축구 연습을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혜인이랑 저는 좀 유독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일주일에 적으면 5번이었고요. 많으면 7번이잖아요. 많으면 7번 이상이죠. 하루에 2번 이상 할 때가 있으니까. 하루에 2번을 한다고요? 그렇죠. 아침에 오전에 하고 뭐 재활하고 저녁 훈련을 재활하고 배우가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어? 그 생활을 조금 오래 와. 했어요. 왜냐면 저는 네.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았어서 아. 뭐 좀만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상당하고 좀 해서 될 것 같으면 부상당하고 이래서 거의 훈련하는 시간이랑 재활하는 시간이 비슷했던 아.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활을 아. 네. 어디가 지금 좀 안 좋으세요? 원래 어깨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수비하면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어깨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도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했거든요. 아이고. 그것도 이제 골대니 때문에? 있고. 아니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네. 근데 어깨를 처음에 골대니 없었을 때부터 부상을 당하셨고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럴 때 제가 잘 떨어지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넘어지는 방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있죠. 그걸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버틴 거예요. 차라리 잘 넘어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 쪽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아. 할 때마다 조금 힘들긴 했죠. 골대니는 정말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 들으면은 거의 뭐 제가 뭘 했나 싶어요. 특수부대야 진짜. 말도 안 돼. 예, 일주어터가 남긴 명언이 있죠. 골대녀 가성비 똥망이다. 아, 가성비 아니 이거 완전히 만신 차이가 되잖아. 하루에 훈련 두 번은 선수들도 안 해요. 프로 선수들 아직도 재활을 하신대요 세상에. 예. 프로 선수들도 그 감독님 중에서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분이 하루에 훈련을 두 번 시키면 약간 이제 인상 씁니다. 어 요즘 훈련 두 번 하는 팀 어딨냐 뭐 이런 느낌일 정도인데. 근데 너무 못하기도 했고 잘하고 싶었고. 또 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싶었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제가 팀에서 이제 제일 많고 주장까지 아. 되고 나니까 네, 더 해야겠다라는 뭔가 제 욕심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왔죠. 주장의 무게에 또 그렇군요. 솔선수범 하시려고. 하지만 남은 것은 이제 고장난 어깨와 끊어진 인대. 쌓여가는 보험료. 쌓여가고 그리고 재활 치료. 실손보험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가성비가 가성비고자 네, 가성비고자 하시고 그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 골대니 하는 선수들 실손보험 안 들어줄 거예요. 태인 씨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골대니 하면서? 어 저도 뭐 피로골절이라든가 아니면 피로골절 여배우가 오래 알았어 피로골절 발은 제가 이제 평발이다 보니까 발 관련해서 좀 질병이 많아갖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피로골절 와 진짜 피로골절. 선수들에게만 오는 예. 휴식이 잘 처리가 안 되면 몸에서 이제 오는 데미지 예 피로골절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드리고요.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모님께 커피까지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번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이영진 1981년생 1998년 하상 백쇼를 통해 모델로 데뷔 99년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발탁되며 배우로도 데뷔해서 2000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해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백상예술대상도 신인 연기상을 휩쓸었고 차갑고 중성적인 이미지로 공포장르에 많이 캐스팅되었고 영화 아프리카 거울 속으로 요가학원 4개 수출이 영향을 기다리다 미처 환상 속의 그대 배심원들 드라마 위대한 뉴욕자 스마일 어게인 메모리스트 열리박시 개항 결혼연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모델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약 중 청순한 민남 민녀로 손꼽히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수사본부를 연출한 배정원 PD와 2017년 열 중 평소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집순이었으나 골대를 합류 운동에 재능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인 1990년생 중학교 1학년 때 동생 학예에 갔다가 웨딩화보 관계자에게 스카웃되면서 모델 제의를 받았고 2005년 중학교 3학년 세시 모델을 시작으로 연예계 동료 데뷔 학자시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만능 캐였으며 2009년 19살에 여고괴담 5에 출연하며 배우 데뷔 액션과 장르별에 관심이 많아 취미로 아크로바트 킥복싱 승마 국궁 기마공수 스키 웨이크서핑 수상 스키 테니스 등을 배운 적이 있고 특히 단체 플레이 실력처럼 형수 운동을 잘해서 골대내에 들어갔다가 축구전에 발견 골대내로 운동선수의 꿈을 이뤘으며 22년 23년 연예 대상 연습상을 받으며 큰 사랑을 받는 중 골대내와 해커버로 최근 데이비드 베컴을 직접 만나고 왔으며 쇼커시스 미트레이드 마크인 잘생꿈의 대명사입니다. 자, 시간은 1분 5초. 아이고 어떡해. 오늘은 이유식도 없고 커피도 없습니다. 아니 아까 저 저번 주랑 너무 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양이? 오늘 아이가 굶겠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홍진호처럼 버벅거려요? 아니 이거 너무 많잖아 일단. 아니, 세랑 세시를 붙여놓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예.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면 오타를 바로 걸러야지 그걸 그대로 읽어요. 세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시 모델인데 CECI 그거 말은 맞죠 세시? 맞아요. 아 중학교 3학년 때로 돼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세라고 써 있다고 쓰는 거예요? 아니 세시가 있길래 세도 있는 줄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세 세시 모델. 그래요. 아, 세도 있는 줄 알았지. 어, 두 분 다 모델 출신 배우입니다. 예. 모델로 이제 데뷔를 먼저 하셨는데 일단 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키가 그렇게 크셨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크셨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 초등학교 때부터 오. 항상 큰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어 현재 정혜인 씨 키가 174. 이야 장신이세요. 멋있다. 그리고 인형주 씨 제가 3. 173. 와. 언제부터 크셨습니까, 엠비 씨는? 뭐 어릴 때부터 크긴 컸는데 사실 모델 데뷔하고 나선 제가 되게 단신에 속했거든요. 아 모델 쪽에서는 그럴 수 네, 있죠. 네, 모델들이 약간 평균 신장이 한 77, 그렇죠, 5에서 7 정도 되니까 저는 예. 좀 단신에 속했어서 그래서 패션 쪽 가면 작은 키고 영화를 찍거나 이럴 땐 항상 큰 키 때문에 상대 배우를 좀 배려해야 되고. 아. 그러면은 막 연기하시다가 상반신만 나왔는데 키 맞추려면은 막 다리 이렇게 찢어져서 막 하고 옛날에 그런 장면도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서서 찍는 경우에는 상대 배우를 이제 앰플박스라 그러죠. 아. 그걸 올려줄 때도 있고 걸어가면서 해야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많이 난처해져서. 야, 그러면 이제 거의 지금 훈련하듯이 하체 훈련하듯이. 네. 맞아요. 스쿼트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우. 넉살 씨 옆에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다리 벌려서 서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같이 못 서죠. 저는 제가 이제 뭐 올라가고 사다리 차라도 타고서 이제 다녀야 돼. 옆에 있는 분들이 런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대나무 이렇게 뭐 이렇게 죽대 같은 거를 이렇게 예. 뭐 매달려서 해야겠죠. 예. 자 그리고 정혜인 씨는 중1 때 네. 뭔가 웨딩 화보 중1 때 웨딩 화보는 뭐죠? 와우. 쉽지 않은데. 아니 뭐 노안이셨어요? 네, 저 심각하게 노안이어서 아, 지금 진짜? 이 얼굴이 중학교 좀 물론 애쓴 건 있지만 네. 중학교 때 얼굴이랑 똑같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쭉 가는 얼굴이. 네. 오. 중1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똑같으셨다고요? 네,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어려 보이잖아요. 인상이 좀 오. 지금이 그때 웨딩화보 찍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중1 때 웨딩화보는 진짜 예. 감성이 일단 채워줘야 되잖아요. 맞네. 감성은 없이 미래의 어떤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걸 상상하면서 신부의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맞네. 그냥 이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이렇게 엄마가 이제 시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중학교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얘 어쨌든 남편으로 계신 분도 있잖아요. 맞네. 남편 모델은 몇 살이셨어요? 아, 성인이셨어요. 성인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뭐 현장에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서 좀 재밌게 촬영을 하긴 했는데 좀 당황스러워. 여기 댓글이 끝나고 혹시 돈가스 드셨냐고. 돈가스 왜요? 엄마가 시키면 하면 돈가스 먹어야죠. 아.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메뉴가 이제 돈가스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저 돈가스 사주셨냐고 부모님. 진짜 와 중1 때부터. 중1 때 웨딩화보는 진짜 참 쉽지 않네요 이거는.
그 해자민 버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거꾸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영진 씨는 데뷔작이 99년 여고괴담 두 번째야. 예. 저 이거 극장에서 봤습니다. 와. 예. 그렇죠. 저는 그런 세대니까. 이거 너무 여고괴담 1편도 극장에서 보고 너무 무서운 시리즈 여고괴담 시리즈. 아, 전설의 시리즈 아닙니까? 진짜 전설의 시리즈죠, 사실. 예. 김태용 민기동 감독님 작품이에요. 예. 민기동 감독님이 그 아내가 결혼했다가 잃어보죠.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 예. 어. 만드셨죠.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 아니에요? 드라마? 아니,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내 아내의 모든 것인가? 아내의 유혹은 아내의 유혹은 드라마 아니에요? 아내의 유혹은 드라마. 그렇죠. 그렇죠. 아내가 나오면 아예 다른데. 너무 다른데? 죄송합니다. 예. 엔키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성인용 아닙니다. 예. 아이고, 아무도 안 배우는데 왜 혼자 난리야. 성인용 아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왜 혼자 그래. 아니요. 그게 더 이상해요. 그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예. 왜 그래? 갑자기 왜. 예. 깜짝이야. 이때 나왔던 배우들이 김규리 씨, 박예진 씨, 공효진 씨, 그리고 이영진 씨. 예. 캐스팅이 화려하고요. 이때 찍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일단. 너무 오래전이긴 한데 네. 되게 제가 그때 모델 활동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찍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잘 모르고 연기가 뭔지 모르고 했었어서 근데 뭘 알고 한 기억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네. 1편이 워낙 터져가지고 그렇죠. 2편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그때 이제 저희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원래 소편이 망한다는 말이 아, 많잖아요. 소품. 그래서 아, 오히려 예. 부담 없었어요. 아, 어차피 너무 부담 갖지 말자. 내 탓은 아니다. 어차피 속편은 망해. 정해진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렇군요. 그 이 작품 엄청 잘 됐고 그다음에 공포영화 섭외가 많이 들어오셨다. 네. 제가 이미지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 별로 없는데 데뷔하고 나서 뭐 차갑다라던가 뭐 그런 이미지에 대한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작품들이 다 좀 차갑고 누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뭔가 계속 그런 유해 영화에 많이 하게 됐죠. 약간 냉미녀상이시죠? 맞아. 도시 예. 도시 스타일. 진짜 따뜻하게 생겼는데. 따뜻하시겠지. 따뜻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냉미녀 스타일이시죠. 맞아. 저 생긴 걸 판단하세요. 아니 냉미녀 스타일 맛있죠. 따뜻하게 생긴 거는 인성 논란이 있어요. 인성의 논란이 있어요. 따뜻하게 생겼어. 생긴 거 가지고도 레디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 여기에 대해 보는 순간 냉미녀로 봤는데. 저도 얘기 하나 얹으려다가 그냥 가만히 뒤. 뭐 얹으려고 했어요? 멋있으시다고. 아, 멋있으시다고. 굉장히 멋있으시다고. 한마디 쓱 하고 말해야겠네. 예, 형은 가서 냉면이나 먹으라고 하신 분이니까. 자, 그 정혜인 씨도 여고괴담 시리즈 5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촬영할 때 무섭진 않으셨는지. 저는 단역이었어가지고요. 그 귀신 나오는 장면은 안 찍었었어요. 아. 실제로 무섭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첫 영화였기 때문에. 아. 오히려 공포 영화 현장이 더 웃겨요. 왜냐면 카메라에 보이는 이제 그러니까 관객들은 배우를 보는 거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막 그쵸. 특히 피 분장하고 이러면 그 단내가 네. 엄청나거든요. 방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괜히 장난도 치고 어떤 장난? 그냥 이렇게 피 묻히는 거죠. 피 있으면 이렇게 목 이렇게 잘린 적 있어요. 그거 이렇게 막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날은 그 피 분장 안 지우고 집에 가면 엄마 놀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목이 잘려서 돌아와 기절하시겠는데요? 그렇지 깜짝 놀라시지. 얼구야. 자, 하여튼 정혜인 씨는 특히 이제 별명도 해커이신데 얼마 전에 데이비드 베컴을 만나셨죠? 아, 네. 아. 예. 그때 어떠셨습니까, 진짜 베컴 만나가지고? 잘생기셨어요. 아, 딱 그 처음에 뵙는 순간, 예. 약간 후광이 정말 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얼굴이 예. 너무 작으시고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젠틀하세요. 오. 젠틀함이 이제 몸에 너무 배어 계셨고 그리고 이제 베컴을 만나러 가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보셨구나. 예. 네, 그걸 예. 또 보고 가니까 아 성공한 사람이란 건 이런 분을 지칭하는 거구나라는 좀 되게 멋있었던 경험입니다. 아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 저도 예. 그 다큐를 저도 얼마 전에 네. 봐가지고 예. 완전 그 그냥 선수로만 알고 있다가 뭔가 한국 온다니까 네. 괜히 막 더 막
보고 싶고 어떻게 어디 가볼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 백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시안 컵 하는 기간에 하필 오셨더라고요. 또 아시안 컵에 딱 잡혔을 때 그 포스 보셨죠? 딱 앉아가지고. 네, 와 대단했습니다. 예. 골대녀 하기 전과 후에 혹시 뭐가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두 분 다. 아까 얘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뭐 재활이나 이쪽 말고 다른 네. 것도 있어요. 몸 망가진 거 말고. 네. 저는 크게 바뀐 게 원래 이걸 공개를 안 했었는데 제가 알러지 천식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뭔가 뛰는 운동이나 이런 걸 아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네. 아 진짜? 네. 천식은 위험하죠. 호흡곤란이 오기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더 지레 겁먹고 안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골대녀 하면서 축구 배우고 뛰면서 폐활량이 좋아져서 그 이후에 천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안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멋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축구를. 아 따로 하고 계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물론 골대녀 할 때처럼 막 열 번씩 막 이렇게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폐활량을 제가 느끼니까 언덕을 못 올라갔었어요. 아, 진짜? 중간에 쉬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네. 와 좋다 좋다. 저 건강을 찾고 네, 건강을 찾은 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무리를 한 케이스고. 근데 이제는 좀 관리를 이제 하면서 선수 네, 생활은 이제 예, 좀 멀리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순기능도 있구나. 아이 완전 네. 있죠 사실. 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좋은 운동이니까. 예. 그리고 그 정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니까 운동을 네. 아크로바틱, 킥복싱, 승마, 국궁, 기마 궁술, 스키, 웨이크 서핑, 수상 스키, 테니스, 탄츠 플레이. 이게 뭐야? 탄츠 플레이 뭡니까? 아, 탄츠 플레이가 예. 현대무용이에요. 현대무용인데 이 현대무용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제 특정 그 거기 대표님이 만드신 그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현대무용이다. 네네네. 현대무용이고 좀 더 이제 바른 이제 자세 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자유롭게 쓰는 데까지 발전시켜주는. 그래서 네. 저는 탄츠 플레이까지 읽고 이건 또 뭔지 쎄 그러니까 뭐 쎄 나왔다가 탄츠 플레이 그 다 뭔지 기마공술까지 읽고 좀 사실 속으로 좀 무섭거든요. 아니 국궁도 하면 기마공술까지 하는 분들은 네. 많이 없으니까 말 타고 활까지 쏘셨으니 이게 야 대역이 전혀 필요가 없군요. 언젠가 사극을 해볼 수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어서 미리 좀 배워놨어요. 기마공술 와 배우는 데가 배우는 데가 있다는 것조차 신기하네요. 일반적인 분들이 막 배우세요 그러면은? 아 그때 또 예. 뭐냐 기회가 좋게 그 승마장 제가 다녔던 곳에서 예. 기마공술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여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워.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합니다. 탄츠 플레이는 아마 강사를 할걸요? 강사 자격증도 있으세요? 거기는 따로 자격증은 없고요. 이제 네. 선생님이 얘 이제 좀 가르쳐도 된다라고 이제 좀 체킹이 됐을 때 그 그때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을 상대로만 강의를 했었죠. 탄츠 플레이가 대체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약간 보기에 발레랑도 좀 비슷하고요. 네, 발레 그래. 플러스 현대무용 플러스 되게 발끝으로도 이렇게 서고 그래야 되나? 네네네. 기본 무용 동작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발레. 성재형도 할 수 있을까요? 다 가능하죠. 이영재 씨 왜 빵 터지시죠? 불가능하다. 아니, 안 되는 거네. 안 된다 안 돼 이거. 아니, 굳이 상상하면 조금 그래요. 아, 진짜 오케이. 예, 예.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보고 싶네요. 예. 예. 인증샷 꼭. 배송체의 탄츠. 뭐 입고 하나요, 남자들은? 타이즈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죠. 제 발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에 편한 운동복을 입으면 되는데, 그래도 자세 교정 때문에 가능하면 타이즈. 가능하면 타이즈 입어야 네, 된다. 근데 남자분들이 이제 보통 반바지도 입으시죠. 아무래도. 영진 씨. 상상하세요. 그만. 영진님 그만 상상하세요.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룰 설명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자 오늘의 4인 마피아 게임 정예인 씨의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레깅스 성재 으아 그걸 상상했어.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 괴로워하세요. 가끔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 전에도 되게 큰 얘기가 한번 오가가지고 그 아직 저 반점이 없어지지 않았다. 몽고 반점이 뭐 이런 얘기도 네? 오갔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라고. 아 미안해요. 아, 네, 성재 형이 룰 듣고 예. 오셨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런 얘기도 해요. 여기서 뭐 예. 다 밝혀진 이야기라. 그런 얘기면
웃기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궁금하시죠? 마피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 아, 뽑으시고 네? 네, 옆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 걸려서 좋겠다. 아, 근데 배우분들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촉도 좋으시고 아까 네. 저번 주에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워낙 하시더라고요. 연기가 기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 많이 해보셨나요, 두 분? 어, 아니요. 저도 많이 못해봤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무슨 낮과 밤도 있고 형사도 있고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명만 딱 마피아만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다들 마피아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잘 가리시고 보일 수 있습니다. 잘 가리고 봐주시고요. 아.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토크 주제 내가 가장 무섭게 본 공포 영화를 소개해 주세요. 아. 마피아에게만 지금 이 주제 말고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1차 지목 그 전까지 그렇죠. 소화하시면 되고요. 자, 종이는 한 번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시 보면 의심받아요. 거의 뭐 90% 이상 두 번 보시는 분들이 마피아 확률이. 예. 아. 예. 자, 그러면 일단 내가 가장 무섭게 본 공포 영화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공포영화? 뭔데요? 뭐 이렇게 그 인형 거. 그 아 척키 사탄의 인형? 아니요 이거 아 컨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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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에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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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벨, 에나벨. 아 전 에나벨 에나벨 이것도 나오나? 아니 어떻게 에나벨 아니었나? 아니 공포영화 찍으신 분이 이렇게 놀라시다니 아 진짜 소리 공포에 조금 이건 컨저링 이건 컨저링이고 에나벨은 인형 어, 이 제가 둘 중에 하나가 컨저링이에요, 너무 컨저링. 무서워서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못 봤는데 에나벨이 아,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 이후에. 그건 전 컨저링. 컨저링 오는 진짜 나무 나오는 거. 네. 나무 큰 나무 있고. 컨저링. 컨저링이었다. 아, 에나벨은 네. 조금 웃겼죠, 사실. 근데... 아니 컨저링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아, 걸 못 봤어요. 못 보셨죠. 그리고 극장에서 컨저링도 끝까지 못 봤어요. 아.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따 컨저링 얘기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자. 예.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골대녀가 낳은 최고의 축구선수 두 분, 최고 실력자 해컴 정혜인 씨, 골대녀의 대표 성장캐, 외은의 깡, 이영진 씨, 그리고 골대녀를 짤로만 보는 남자, 넉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유, 자, 그럼 이제 슬슬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무섭게 본 공포 영화. 공포 영화에 또 나오셨던 두 여배우들이기 때문에 궁금한데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일단 시범조 넉살 씨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예. 예. 저는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근데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유전. 유전? 예. 아. 그 미드소마 감독의 전작품이죠. 못 봤네요. 아, 유전을 못 보셨군요. 예. 정말 아, 저는 그냥 그게 그냥 넘버원 중간까지 보다가 하필 그 혼자 어떻게 하다가 봤었는데 중간쯤 보다가 껐어요. 그 정도예요? 이게 그냥 무서운 걸 넘어서서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이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잔혹한가요? 일단은 오컬트라는 거에 정말 끝판왕이고요. 아, 오컬트. 예, 왜냐면 곡성, 저희가 아는 한국에서는 뭐 파묘도 있고 이제 뭐 곡성도 있고 예, 예. 예, 잘 만든 오컬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유전을 보시면 아, 미국 스타일의 진짜 오컬트를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유전이 그 석유 나오는 유전이 아니면 뭐 탈모도 유전된다 할 때 유전이 유전된다 유전 탈모 유전 네. 할 때 유전 기름을 기름이 샘솟는 유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전 근처에서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노죠 그거는. 그, 아리에스터 감독. 네, 왜냐하면 그 감독이 또 미드소마에서는 또 미술도 좋고 그러니까 그 되게. 그러니까 미드소마에서는 밝은데도 되게 기분 나쁘게 그걸 되게 잘 표현하잖아요. 유전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안 돼 막 계속 외치다가 그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부두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포스터에 써 있는 문구가 욕 나오기 무섭다. 아, 근데 진짜 아 저는 그 예. 동생을 데리고서 이제 어디 파티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 장면인데 거기서부터 피디님 보셨구나. 아, 그가 정말 뭐 공포 영화 좋아하시면 한 번쯤 그래요. 꼭 한 번.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 아, 진짜. 예, 지금은 신선도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 이 포스터 만들 때는 100%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감독님의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공포랑 달라.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뭔가 그
헤레디터리네요. 영어로는 헤레디터리. 그래서 유전. 예. 이제 탈모도 무서운 거죠. 사실 탈모 유전이야말로. 모든 남자, 전 세계 모든 별것도 남자가 아니에요. 탈모에 대한. 탈모 유전. 아, 탈모 유전보다 무서워요? 아니, 탈모가 훨씬 무섭죠. 아, 탈모가. 귀신 뭐 내 머리 뽑을 거야, 귀신이 와서? 뭐 좀비가 제 머리 뽑을 겁니까, 와서? 아, 오. 탈모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섭다. 사탄의 악령이죠, 지금.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인류의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이갈면서 얘기해요? 저도 뭐 요새 뭐 쉽지 않거든요. 예, 바람 많이 불면 아까워요. 알겠습니다. 유전 한번 공포영화 좋아하시면. 오, 저 공포영화를 은근히 많이 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중에 그래도 넘버원. 유전. 유전이지 않나. 좋은 영화 추천 감사합니다. 예, 꼭 한번. 예. 예. 요즘 그 파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시 공포영화 찾아보르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오히려. 근데 파묘로 만약에 생각해서 유전을 보셨다? 아, 많이 놀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파묘도 뭐 좀 무섭지만 유전 보시면 뭐 그렇군요. 아, 뭐 한 달 고생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컴. 네. 예, 정혜인 씨가 공포 영화.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건데요. 사탄의 영화. 아, 척키. 네, 척키가 예. 너무 공포 영화를 너무 못 봐서 그냥 어렸을 때 언니가 보고 있던 거를 우연치 않게 딱 봤는데 인형이 저희 집에 인형이 진짜 많았고 제가 인형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인형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진짜 막 어디 가도 애들이 막 있을 것 같고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충격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게 한 번에 뭐냐 제가 우유를 좀 이제 그 우유를 잘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게 돼서 배탈이 났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닫혀있는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걸 못했고 그 정도로? 네, 아니면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그 뭐냐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 문이 닫혀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밖에서 TV 보시니까 문 닫고 자라 뭐 이랬을 때 무섭지. 무서워서 네.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좀 공포 영화를 좀 꺼렸었고 사탄의 인형으로 시작하셨구나. 네. 네. 사탄의 인형이 진짜 그 물론 이제 그게 아예 밈이 돼가지고 네. 이제 코믹화된 부분도 있긴 한데 처음에 나왔을 때 1, 2편은 정말 그렇죠. 찐 공포로 어마어마한 봤으니까. 영향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부까지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웃기긴 했는데 예. 네, 거의 너무 갔죠.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사탄의 인형이 특히 초반에 막 잔인한 장면도 은근 있었고 그렇죠. 특히 그 얼굴 갑자기 변하잖아요. 막. 예. 네. 그래서 집에 인형들 다 없애는 분들 많았고 맞아요. 인형들 사이에 왠지 하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꼭 시카를 그렇게 들고 네. 그러니까 미국식 공포는 약간 싸움이 있잖아요. 항상 물리력이 있죠. 네. 예. 그 친구들과 실제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시카를 들고 다니던 이제 척키 생각이 나네요. 예. 사탄의 인형은 제가 거의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중학생 때인가?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형은 꽤, 배디는 나이가 조금 있었을 때가 아닐까요? 저도 어렸을 때거든요. 예. 저 아마 비디오 테이프 언니가 빌려와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탄의 인형, 그래, 애기 때는 무서울 수 있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냥 아예 계속 그 시리즈를 다 봐버리거나, 아예 이제 코믹화 될 때까지 그냥 예. 끝을 보면 돼요. 아, 결혼하는 것까지 보시면은 그 트라우마는 다 해결되실 거예요. 예. 결혼도 하고 뭐 둘이서 콩냥콩냥 잘 살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사탕의 인형 그 댕댕이 옷도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댕댕이 옷 들고 다니는 맞아, 댕댕이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런 것까지 보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진이 영진 씨는 네. 공포 영화. 제가 공포 영화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취향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데뷔는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뭐 봐야 되니까 봤던 것도 있고 어렸을 때 그냥 무심코 봤던 것도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두 편 정도가 있는데 네. 요람을 흔드는 손. 아 요람을 흔드는 손. 네. 그때 아 공포 영화는 나랑 맞지 않는다. 요람을 흔드는 손 저는 좀 생소하네 이름이. 오. 유명한 공포 영화인가요? 요람을 흔드는 손. 그거 진짜 유명한. 본 것 같기도 안 본 것 같고. 저는 잘 몰라요. 그게 그거. 그 귀신이 나오는 영화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 스릴러죠. 부부의 예 그렇죠. 아 그 글렌 클로스 나오는 건가요 혹시? 글렌 배우 여배우 그 글렌 클로스 아닌가? 요람을 흔드는 손. 약간 스릴러. 아,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본 것 네, 네. 같은데. 그 가정부로 여성이 네, 들어와서 네. 이제 아이랑 이렇게 아이를. 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쵸. 거구나. 아하.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그 영화가 조금 봤어 예. 그죠. 되게 옛날 영화예요. 네.
요람을 흔드는 정말 상황. 공포 영화 약간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지금 봐도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한 벌써 한 컨저링은 뭐 10년 된 거 10년 넘었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극장에서 보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 박수 두 번에 거의 울었어요.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뭐, 진짜 이게 몸이 뭐라 그랬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고 불안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때 난리였어 진짜. 와 어딜 가나 박수 쳤어. 사람들 다 박수 쳤어 이거. 근데 이게 그때만 딱 지나면 웃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극장을 나올 때까지 웃음이 안 나오고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장난치듯이 극장 불 켜주고 나서 박수를 두 번 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왜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맞아. 맞아요. 아, 이때 난리였어. 박수 치고 욕먹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때 박수 쳤습니다. 영화 중에. 진짜 싫어요. 영화 중에 같이 본 사람이 너무 쫄길래 이랬는데 진짜 진심으로 화를 내가지고. 성재형도 뭐 식당 가서 뭐 이렇게 할 때 박수 치고 하시잖아요. 여기요? 여기 3인분이요? 진짜 소리에 대한 공포가 제가 조금 민감한 것 같긴 해요. 이 박수도 그렇고 요람을 흔드는 손에서도 이미지로 기억하지만 그 그 천식 그런 호흡 이랑 그 놀이터 이 뭐지 이렇게 빙빙 돌리는 그거 끽끽 소리가 계속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쐐끽끽거리는 소리. 그 네. 강조하는 감독들이 참 무섭죠 이게. 맞아요. 어디가 이제 사람들을 좀 소름 돋게 하는지 아니까. 그러고 나서 히치콕 감독 사이코를 보니까 아, 여, 다 여기서 나왔어. 아 완전 모든 게 사실 모든 게 거기에 시작했던 거네. 다 여기였어. 예. 바이블이죠 바이블. 바이블이죠 사이코. 예. 아, 두 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요람 흔드는 소리는 굉장히 좀 90년대 초 이것도 사탄의 인형만큼 오래된 영화고 이거는 이제 공포 영화보다는 스릴러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의 느낌이고 컨저링은 이제 완전 공포 영화로 그렇죠. 자리를 잡은 한 10년 된 영화죠. 예, 국내에서 정말 난리였죠 컨저링. 예. 예. 그렇습니다. 에디가 진짜 겁이 없기로 유명한데 어떤 걸 무서워할지. 아, 그래도 얘기하면 또 재수없어 보일 텐데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예. 예. 아, 옛날에는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는 가위도 많이 눌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귀신에 대한 공포가 되게 컸는데 예. 어느 순간 그냥 아 없구나 이러면서 극복을 해가면서 차갑네요. 혹시 사람이. 예. 그러면서 그냥 아 지금 이과 시대인데 귀신이 어디 있어? 이과 시대. 예, 이제 대이과 시대. 예. 결국 저 죄송한데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결국 터져 나온 그 말 별로다. 별로다. 그지? 아, 역시 티티. 예, 예.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무서움을 알던 시절에 봤던 영화 두 편. 저는 이제 링이랑 일본 그 원조 링. 아우, 링 원조. 사다코를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TV에서 막 아우. 근데 그거는 맞아. 저는 약간 불법 테이프로 봤거든요. 아. 예, 그 어디 이제 영화 카페라는 게 있던 시절이었는데 영화 카페 갔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를 틀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화질도 막 되게 열화되고 그렇지.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나중에 그 원본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무서운데 오히려 열화되고 막 그러니까 막 화면이 흔들리고. 예, 그래서 근데 그 링에서도 사실 그 비디오가 문제잖아요. 그 비디오도 좀 열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화해가지고 더 무서웠던 것 같고 그거랑 이제 바이블 중에 바이블인 엑소시스트. 1편.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지금 그게 한 80년대 촬영된 거라서 실제로 사운드에 노이즈가 되게 많이 껴있어요. 그게 노림수인지 모르겠는데 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예. 치익거리는 소리가. 예. 계속 나와요, 그게. 그래서 되게 거슬리는 사운드를 또 보여주죠, 그게. 그래서 그거는 진짜 그 드라군 걸음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명장면이죠. 예. 예. 와,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사다코 등장과 그 드라군 걸음. 그렇죠. 예. 목소리 변화되고 근데 지금은 CG가 있어서 가능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때 실제로 배우들이 그거 다 한 걸로 제가 몸을 알고. 그렇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 이렇게 네 그렇게 요가 강사처럼 이 브릿지 자세로 이렇게 하고 뭐 나이가 되게 써서. 어린 배우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아마 대역이지 않았나 그 예전에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궁금해서 직접 실제로 했는지 대역인지 어쨌든 사람이 예. 그리고 그때 막 침대에서 공중 부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피아노 줄 그건 그렇죠, 그건 그거는 진짜 부양했으면
영화가 아니죠, 오늘. 음상과학이죠, 그거는. 음상과학. 보통 피아노 줄을 달면 그걸 지우기 위한 CG 같은 거 그렇죠.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잘 그쵸, 그쵸. 지금 봐도 허경영도 아니고 떠가지고 어유 뭐 그거 영화 찍으려고 뜨면은 어유 70년대 영화 아닌가요? 아무튼 아 원은 명작이죠. 원을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엑소시트 공포의 네. 뭐 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상업적이었는데 나중에 디렉터 스컷으로 나온 거 보고 꽤 최근인데도 무서워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 저도 되게 진짜 무섭게 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장면까지 같이 이제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샥 떨어지면서 끝나는 그 장면까지도 너무 참.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좀 잘 만든 영화 느낌? 그렇죠. 더군다나 네. 되게 옛날 영화라서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그래가지고 그때 영화관 옆에 다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세워놨을 때요.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 꽤 있어가지고 그 정도.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홍보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원이 제작자들 무슨 말이 아예 지금 보니까 정혜인 씨가 아까부터 흐린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아예 듣지도 않으시려고. 네. 귀도 꺼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 대충 허공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보기에 뭐 표정이 무서워요. 지금. 아니, 엑소시스트 1이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제작진이 되게 다 안 좋게 죽은. 여자 배우만 거의 살아남고, 애기인 맞아, 배우만 살아남고, 맞아. 나머지 막 뭐 미술 감독, 감독님 다 무슨 불의의 사고로 다 죽게 돼서 그 영화가 나중에 진짜 이게 참. 더 전설적인 공포 영화로 남게 되는. 서프라이즈 맞죠? 맞아요. 막 그 미술 감독님은 자기가 그 연출한 사고 장면대로 막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네. 귀신 들린 영화처럼. 그러니까요. 오히려 영화 외적인 거가 더 화제가 네. 돼가지고 네, 대단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 귀신의 이제 시인 연기를 했던 그 아기 배우는 지금 너무 잘 커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예, 아무튼 뭐 우연의 일치였겠죠 사고는. 예. 영인 씨 한번 보세요. 네. 네. 안 듣고 눈을 딴 데 보고 계속 아까부터 방송에 집중 안 하고 계속 이제 허공을 그냥 언제 끝나지? 네. 뭐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표정으로 자 그러면 이제 검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화 프로 아닙니다. 게임 중이에요. 마피아 누가 마피아인가요? 여기서 거짓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단어를 끼워넣기 위해서 그 영화를 동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화 카페가 뭔가요? 영화 카페요? 예. 아, 그게 그 90년대 말까지 있었던 예전에 그 사설 영화 상영 형태인데 아마 합법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 일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페인데 영화를 그쵸? 좀 커피숍인데 커피숍인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땡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예, 커피가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그렇죠. 뭔가 난립돼 있는 예. 커피숍들. 그런 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위해서. 영화 상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해적판 카페 이제. 주인들이 해적판이나 이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틀어서 저 같은 영화 매니아들이 그 커피 마시면서 그걸 보러 가면 영화 카페 커피 한 잔하면서. 근데 그런 게 음악으로도 되게 많았어요. 그 실황 저 이제는 뭐지 공연하는 게 많이 예. 인터넷에 올라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화면에 아 공연 틀어주고. 콘서트 실황 네. 같은 거를. 그렇죠, 그렇죠. 예. 외국에서는 그걸 다 찍어서 있으니까 그 영상이 넘어오는구나. 네,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다방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화 카페. 다방의 그쵸?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다방 아니고 현대적인 같아요. 커피숍이었어요. 예. 90년대인데 뭐. 커피숍. 예. 다방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방으로 오해하실까 봐. 아니 아까도 뭐 성인물 예. 아닙니다. 뭐 다방 아닙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데. 네, 야, 주막이나 다방 이런 분이 주막.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커피숍이에요. 그 헤이즐넛 커피. 에스프레소가 아니었어요. 예. 또 취향이 좋으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범인일까요? 혜인 씨는 뭔가 지금 내용에 집중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귀를 꺼놓고 방송했어요. 저요? 아, 혜인 씨가 오히려. 저는 마피아 게임하면 맨날 처음에 걸려요. 그건 나도 그걸. 그런데. 아, 뭔가 의심스럽다고? 아, 의심스러워서 처음에 생긴 게 마피아. 생긴 게 마피아다. 막 죽어서. 저는 늘 그래요. 괜찮아요. 우유. 우유요? 그래, 우유 먹고 원래 좀 유당분리가.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뭐지? 그 문을 못 열, 배탈 났는데 문을 못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말하기 좀 그래도 아기 때니까 이제 네. 화장실 못 가고 아~ 이제 그대로 아예 괜찮아 한 기억이 있어서 아, 배디는 얼마나 배디는 요즘에도 뭐 뭘 요즘에 뭐요? 아니 뭐 급하면 뭐 거예요. 예. 그래도 한 초등 아니요 초등 아니요 저 그럴 수 있어요. 예. 한
7살? 하하. 그쯤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충격적인 폭로를 했으면 범인 아닐 수 있겠네요, 그죠? 왜 무섭겠어요? 아니, 예. 잠깐 아까 주막이 나와서. 아, 주막이요? 이런 식으로 던지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주막. 주막, 다방 이런 거. 그렇게 던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채팅창에 나온 걸 읽는 수준이었고, 예. 뭘 필기를 하고 있어요? 주막. 근데 주막은 나올 일 거의 없고. 주막이 뭔지 이제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예. 그때 다방 이렇게 나온 다방. 좀 이상하다. 아. 채팅창에 다방 세대 아니냐고 해가지고 제가 발끈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아. 자. 아. 넉살 예. 씨는 유전이랑 오컬트 정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영화 제목과 예. 장르 얘기라서 아, 유전은 진짜 강추입니다. 꼭 보세요. 오늘은 예. 넉살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액션이스타 두 분 중에 있다.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그럼 아, 정혜인 씨. 좀 의심스럽긴 해요. 정혜인 씨 팔아먹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명일 때 전 아닙니다. 바로 팔아먹었어요. 사탄의 인형. 그러면 오히려 저... 이렇게 둘이 의심스러워요. 저랑 혜인 씨요? 네. 워낙에 능숙하고. 아... 터키에서 아. 화장실 문으로 가는 게 약간 우유, 네, 조금, 그쵸? 예, 우유가 그쵸? 뭔가... 약간... 예. 아, 우유가. 사실 쉽지 아, 우유가. 않은 패턴이긴 아니면 해요. 문? 문? 뭐, 우유가 약간 근데 문은 방문 닫힌 무섭잖아요. 나 진짜 그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그래요. 뭐야? 공포 영화 보면 네, 눈 이렇게 머리 감을 때 눈 뜨고 감아요. 내 뒤에 그 녀석이 있을 것 같아. 와 그게 진짜 공포인데요. 눈 벌게 지면서 그냥 눈 뜨고 감는 거예요. 곡성 봤을 때 그랬어요. 오랜만에. 그 샴푸 할 때 왠지 천장에 누가 있는 것 같죠. 지금 나와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나온 봐준다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머리카락이 왠지 많아진 것 같고. 유전 보시면은 한 달 동안 아마 세수도 눈 뜨고 하실 거예요. 어? 샴푸? 머리카락? 아 그럼 지금도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1차 지목 전까지니까. 가만히 나 있을 거. 샴푸? No, no, no. 어? 잠깐. 야 이걸 생각 못했네. 아니에요. 샴푸랑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아니지. 왜 아까 왜냐면 탈모 얘기 때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샴푸. 그건 제시어 받기 전이었잖아요. 무섭다는 말씀을 안 들으세요 진짜로. 차갑다는 말씀 많이 안 들으세요. 따뜻한 미녀. 아, 예. 그렇군요. 예. 전 아닙니다. 샴푸 좀 의심스럽네요. 아, 갑자기 여기서 너무 자연스러운 이것을 공격 들어온다는 건 좀 그렇고. 아 근데 요람을 흔드는 손은 사실 스릴러는 아 이거 공포가 아닌데 요람을 흔드는 손을 스릴러랑 공포를 이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진 않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타격을 내적으로 받은 정도가 비슷하면 그렇죠. 왜냐면 저도 스릴러를 오히려 공포보다 더 무서워하고 공포는 사실 요즘 그 파면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 저 전체적으로 공포 영화는 공식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많이 좀 비슷해진 아, 것 같아서. 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스릴러는 오히려 더 무섭게 봐요. 더 이렇게 쪼이고.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컨저링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탄의 인형 나오면서 아 옛날 영화 중에 좋았던 아, 공포 영화 하나 소개해줘도 되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요람을 흔드는 손도. 하긴 저도 그 극장에서 제일 땀 많이 흘린 영화 추격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손에 진짜 나중에 끝나는데 땀이 엄청 많이 났던 저 나홍진 감독님께 진짜 무서워요. 아, 예. 진짜 최고야. 곡성도 무섭지만. 예. 예. 자, 땀? 일단 또 거슬리네. 또. 거슬리는 사람이야. 또. 우유 아니면 샴푸. 샴푸는 영진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영진님은 지목당할까 예. 이래나. 다들 저 의심하시는데요? 네. 왜냐면은 저 우유가 조금 우유. 예. 그러니까 사탄 인형에서 우유가 나오고 문으로 가는 게 약간 맥락이 아니면 지시어가 차라리 사탄이어야지 좀 인형도 아니고 그냥 지시어가 사탄이어서 아 인형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네. 맞다 인형이 무서워서 인형을 네. 집에 아까 뭐라 그랬지? 아 그건 공감합니다 근데 저도 인형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저 어렸을 때 그 삐 되게 아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하셔도 돼요 예 더 하셔야 돼요 지금 거의 다 왔어 그 제가 인형을 되게 좋아해서 조그만한 인형도 화장실에 있고 오늘 빛이 많아 봤나 컸었죠 뭐 있어요 그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 닫혀 있는 그 안에 빈 공간들이 다 무서웠었어요 아~ 근데 충격적인 게 제가 배 아파서 했던 것 때문에 아~ 더 공포 영화가 싫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맥락은 맞네요 그 화장실에 그 인형들 뭐라 그러죠?
옛날부터 화장실에 있는 애들 있잖아. 머리도 이렇게 목욕할 때 같이 감겨주고. 어? 네? 아니니까. 뭐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이상한 삶을 살았어, 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 화장실에 놔두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지? 오리 같은 거. 오리 말고. 난 그런 거였어요. 그 트롤 인형? 머리카락은 트롤 인형밖에 없는데. 걔네 머리를 감고. 걔들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예. 좀 특이하게 생겨, 웃기게 생겨가지고. 트롤 말하는 것 같은데. 트롤인가? 트롤 인형. 그 친구. 취향 고백한 게 아니라. 머리를 감. 인형 아닐까? 아니 인형 머리를 감겼어요. 아니, 인형인데 네.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샤워하고 그럴 때 거기다 던져놓고. 아 뭐 콩순이도 있고 머리카락은 다 있을 예. 거예요 인형들도. 예. 못난이 인형. 그렇죠, 그렇죠. 아, 요런 친구들. 아~ 예. 요런 친구들. 아, 옛날에 저도 집집마다 한번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다. 근데 얘를 목욕시키진 않죠. 아, 그러니까 목욕할 때. 아, 시켰죠. 목욕시킨 적 있죠. 지금도 혹시. 아니에요. 요새도 뭐 인형. No. 예. 자. 그렇죠. 집에 응팔이도 나와요. 인형 머리 감겨주는 막 그 세수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에요. 전문 세수대 같은 노노. 취향의 영역이래요. 같이 반신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옷도 세탁해준다고 예. 여기 막 나오는데. 어? 아닙니다. 예. 그랬는데. 몽고반점까지. 몽고반점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몽고반점이 제시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 아니에요. 예. 저번에 이렇게 뭐 비밀 얘기를 좀 하다가 예, 배영이 조금 배디가 좀 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심영탁 씨가 오셨는데 예. 뭐 신체 비밀 얘기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뭐 딱히 비밀이란 게 없으니까 그냥 나이를 먹었는데 그게 안 없어진다. 그만. 아유 그만해요. 예. 예. 분위기 쌓여진 거 안 보여요? 아유 본인이 거. 너무 좋아. 여기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전 이게. 자 그렇고. 예. 자 그러면 1차 제목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누구를 의심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의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해컴. 네. 혜인 씨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혜인 씨는 누구를 의심하십니까? 저요? 네. 설마 나? 아니 언니 아니 언니 누구예요? 물어본 거야. 야 지금 위험했어요. 설마 나 한마디로. 지금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도 아까 언니가 지목했던 게 저랑 예. 이제 근데 이제 저를 워낙에 촉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니라서 저를 네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단어가 뭐가 있었나요? 못 들었어. 카페 정도. 못 들었다. 못 들었지만 넣은 것 같다. 언니의 촉을. 그냥 카페였는데 영화 카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붙일 카페를.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럼요. 영화 카페. 요즘은 요즘 없어진 형태라. 예.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거라 영화 카페라.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자, 넉사 씨 누구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조금 약간 우유가 약간 예. 하. 사탄의 인형은 사실 무섭게 혜인 씨가 너무 바로 그냥 수긍해버리니까 아 그건 의심받을 만하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좀 불안하네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베디로 뭐. 아니 죽어도 괜찮아서 베디 정도라서 왜 이렇게 무섭게 무서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저 영웅회담 때 봤던 표정을 단어가 뭐가 또 있나 해서 아 이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 나오나. 자 그러면 박수는 아니겠죠, 아, 설마, 아니요. 영진님의. 아, 관상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나? 약간 좀 조바심나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음에 또 촬영 가야 돼서, 제 생방이 남아있어서. 아, 그래서 빨리 해야 돼서?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저래요. 기계 같은 사람이라. 예. 자, 그러면 1차 제목, 소신 투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오늘 단어가. 진짜 만약에 혜인님 아니면은 이거 이영진 씨인가? 아 전 진짜 아니에요. 저를 생산한다는 눈빛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아, 생산함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몰아가는 사람이 보통 마피아더라고. 언니를 몰아.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뭐 전 걸릴 게 없잖아요. 단어를 뭐 크게. 그렇죠 사실. 박수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쵸? 아니면 요람. 박수도 박수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했어. 박수 괜히 요람. 뭘 받을 거야? 아, 박수. 저는 박수예요. 네. 박수. 이리로 갈래요. 네? 배디로. 저러 오신다고요? 네. 아니 초기 그래도 국가수사본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초기. 언니가 그래 초기 좋아서 빨리 죽는 거야. 네. 국가수사본부 그것이 알고 싶다. 마피아가 네. 그 초구로 가셔야죠. 출전하는데. 네. 아니 좀. 넉살만 지금 의심을 안 받는 게 의심스럽네요. 아 저는 뭐 일로 갈까? 자 그럼 소신 투표로 예, 가겠습니다. 가야,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 제목 예.
하나, 둘, 셋! 정희! 혜인님! 아, 혜인씨 세 표예요. 박수를 치셨습니다. 자, 정혜인씨, 해컴 정체를 밝혀주세요. 어떻게 밝히면 돼요? 보여주면서. 여기, 여기에다가 저는! 어디다 놨지? 혜인님 아니면 이거 못 맞춰. 정혜인씨는, 과연! 뭐야? 짠! 아 마피아구나 깜짝 놀랐네. 아 마피아? 마피아예요. 야, 제 배탈이 안 돼. 배탈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배탈이에요 배탈. 배탈이어가지고. 우유도 아니고 배탈이었어. 네. 우유는 그냥 아이, 배탈의 빌드업이었네. 와 배탈은 어렵다. 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보는데 공포 영화랑 네. 배탈이랑 이게 쉽지 않죠. 약간 그래도 연관 네. 있는 걸 받을 줄 알았는데 영화 보자마자 뭐 배탈이 났다고 뭐 이건 말 실수해야 되잖아. 어 데뷔드 배탈 아 배탈 그런 실수할 것 같지 않으니까 배탈 어, 배탈 아, 배 아프다고 나갈까부터 해가지고 배탈제 아 배탈 어 배탈제 어 배탈제 잘 배 아 배송제 뭐라 그러죠? 이미 배탈 그거밖에 길이 없었네. 그러니까 안만 그래도 여배우인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저 거짓말 거의 뭐 거짓 반 거짓말로 사실은 저 배가 너무 아파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갔다 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티날 것 같아서 그거는. 어 그러네요. 어 배탈리카 배탈은 쉽지 않아. 공포 영화라도 많이 봤으면 좀 예. 이거를 연결시켜서 말을 했을 텐데 영화 공포 영화는 진짜 못 보거든요. 배탈이면 진짜 어렵다. 배탈이면 어. 어떻게 원래 이렇게 어려워요? 배탈이요? 배탈 뭐 저같이 저도 진짜 못하거든요. 와 그 영화 보다가 배탈 나서 금방 나왔잖아요. 누가 배탈이 나요 공포 영화 보다가. 싸구려 막해는. 예. 그날 뭐 제가 배가 아팠는데 이런 거 하는 수밖에. 배성재 탈북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유를 통해 가지고 근데 오히려 우유가 의심받았네요. 아 그러면은 저 사탄의 인형은 진짜예요? 어, 네 진짜로. 아. 그 영화는 진짜로. 공포 영화를 아, 못 보시는 거야. 아예 못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피아로 걸리셨으니까 네. 유전이랑 예 컨저링 그리고 엑소시스트 꼭 세 편 네. 꼭 보겠습니다. 보고 숙제로 내드립니다. 요람 흔드는 예. 손도 봐. 아 요람 흔드는 손. 너무 빨리 걸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니, 딱 좋았습니다. 뭐, 예. 광고 듣고 있습니다. 네. 아, 나 맞췄다. 맞췄다. 아니 근데 우유가 아니었으면 오, 완전 아, 놓칠 뻔했네. 문 한 아닐 것 같고 뭐지? 배탈은 진짜 배탈이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난 진짜 머리가 물러가지고 배탈. 나 아니면 그 영화랑 상관없이 그냥 나 어제 배탈 약간 물리는 아니 연기자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아빠. 있으면 완전 발연기로 나오죠. 약간 표정을 안 좋게 하고 이렇게 살 저도 배탈이란 게 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니 그 영화 중에 거의 배탈 나다가 말았잖아.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면 욕 먹죠. 아니 뭐 안 되죠 사실은. 뭐 쉽지 않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려워. 네. 배탈은. 자. 아 너무 긴장했었대요 제가. 아니 진짜 혜인이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마음에 없는 말도 잘 못하고 조금 티가 나. 그래서 언니가 맞을 건데 눈을 못 보겠네. 내가 내 눈을 잘 안 보고. 영진 씨 옆에 있으면 다들 긴장해요. 아니, 네. 아니 근데 딱 단어는 없었는데 네. 대한아나운서님은 계속 안 보고 아 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색하니까 더 의심. 아니 너무 뚫어지게 레이저를 쏘고 계시니까 레이저라고 얘기했다가 또 레이저도 의심받을까 봐. 일단 눈을 정말 무섭게 뜨고 계세요. 이렇게 눈을 걸리기만 해. 누구예요? 네 광고도 보셨습니다. 네. 배성재 텐. 자 오늘 넉가지 마피아 함께하셨습니다. 아, 골든 글래들 액션이스타의 해컴 정혜인 씨 그리고 아, 말진이 이영진 씨랑 함께했는데 아, 단번에 정혜인 씨가 예, 네. 마피아 세계에서 넘버원 플레이어가 아니었어요. 아, 예. 공포 영화라도 좋아했다면 조금 희망이 그쵸. 있었는데 사탄의 인형에 배탈을 섞기에는 좀 쉽지 않았어요. 터키는 인형이라 배탈이 나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네. 아, 이거 조금 불리한 주제와 네, 또 불리한 단어가 잡혔는데. 예. 그래도 굉장히 잘 꿰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잡혔어요. 이영진 씨의 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무서운 네. 눈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진 님. 예. 청와대 경호원의 눈이라고 아까 나오네요. 네. 채팅창에.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신선하고. 어우. 아, 진짜. 예. 아 물론 영화 관련된 라디오에만
예, 가긴 했었지만 예, 예.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채팅창 그렇죠 그렇죠 예, 오실만 하죠 아 재밌네요 그렇죠 네, 네, 또 와주세요 친구 집에 온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딱 그런 감성입니다 또 와주시고 막장은 처음이라고 예. 혜인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식은땀이 완전 너무 저 그 마음을 너무 이해돼서 죄송하네요. 아유 아니 너무 재밌었고 방송 네, 가가지고 배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공포영화에 배탈을 어떻게 먹고 이거를 하려고요 다음에 예. 또 온다면 그때는 시민을 꼭 뽑고 싶은 아 그렇군요. 재밌게 돌아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꼭 다시 와주시고요. 네. 예. 두 분 어쨌든 재활 잘하시고 아. 예. 축구도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골대녀에서 또 두 분 같이 뛰는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넉살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 굶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배탈은 좀 과했다 확실히. 그거 어떻게 해? 되게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어요. 저번에 나도 배탈 같은 거 한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날 영화를 보는데 제가 뭘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난 날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배탈은 좀 그렇지. 배탈의 민족으로 배탈의 민족으로. 아 그때 음식을 제가 배탈의 민족으로 말 실수로 미안하는 마음. 아 근데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계속 오해 의심을 받긴 할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그렇죠. 이제 너무 익숙해서. 잘하니까. 아니, 대부분 네. 근데 둘 중에 제가 먼저 거의 죽고 예, 의심은 거의 제가 받기 때문에 성재형은 뭐 잘 안 죽어요. DJ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잘 막 이리저리 이렇게 요리를 뭘 권위를 이용해 뭐. 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요 네. 또 와주세요 네 수다 떨리다 재밌네요 골대녀도 또 와주시고 네네 네. 너무 반가워 아 재밌었습니다 예예 네. 예. 아 그래도 좀 다행히 마피아 잡아서 다행이네 아 예 고맙습니다 목이 좀 불편했어요 오늘 그렇게 찍을까요? 아 그럴까요? 우리 매너다리 잘하잖아 야 오늘 저 되게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왔는데도 되게 조그라드네 아니 신발 왜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인데 예쁜 신발 신고 왔네 그럼 안 됩니까? 예쁜 신발 신으면 안 됩니까? 저는 딱 써가지고 다리가 나와야 돼 나중에 아 내가 입고 찍어야지 너 그냥 원래대로 찍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의 인형 덕에 정혜인 씨만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해도 골대니 하는 시간에 모셨네요. 아유 아니에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번 게 아니라서. 오늘 뭐가 나가는 건데? 오늘 그 뭐지? 오스타. 블랙 티그 뭐냐? 네, 조재진 감독님이랑 최진철 감독님 티. 아 안 뛰시는 거네. 네, 안 뛴 거. 아 범위안하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너무 재미없었던 게스트는 아니죠? 아니에요. 언니가 말이 너무 재밌게 예. 내가? 아유 뭐 진짜 재미없는 분들 그죠? 꽤 많아요. 네. 진짜 재미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언니 얘기해가지고 근데 넉살 저 뭐지? 아 아, 넉살 생일이라고 할걸. 아, 생파하러 갑시다, 다들. 자, 갑시다. 가는 거야? 자, 생파하러 가야죠. 아, 생파하는 거 먹어줘. 생파하러 갑시다. 뭐 들고 왔어요? 네? 책가방을 들고 왔어요. 아, 저 오늘 택시 타고 와서 게임하고 싶어갖고 스위치. 그걸로 뭐해? 모바일? 닌텐도 스위치. 게임하고 싶은 거 하죠, 여기서. 요즘에는 다른 게임 하고 싶은 거. 게임을 좋아해서. 나 친구가 닌텐도 스위치 달라 그래가지고 줘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 아니까 그렇다고 달라고 보셨어요 그 휴게실 아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 예 봉투만 들어도 돼요 좋아요 잠시만요 요거 머리끈 머리끈 제가 새거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괜찮아요 버릴 거면 나 주고 태울 거죠 아 뒤에서 안 묶고 계셔가지고 버릴 거면 줘 뭐 저 되게 많지 않아?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었네. 하나, 둘, 셋. 아 이거 진짜 맛있는 케이크인데. 다음 주에도 와. 계속 다음 주에 오래. 자꾸 오래. 저희도 생방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아, 예,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뭐 누구 뭐 다 생일 있지 뭐 나만 생일인가. 생일 파티나 합시다 저. 다 아, 나오세요. 신발 네. 특이하네. 와이프 신발 같아. 아 뮤리구나. 네. 어 진. 어, 나 이런 거 싫으면 안 됩니까?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동 종료됐네. 가자고.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커피, 저기 와이프가 처갓댁에다가. 이거 가지고 갈게. 네. 혹시 이거 대본에 네. 어느 시점에서 줬어? 좀 막 계속 바뀌었잖아. 아. 바뀐 걸로 뽑았지? 네네. 제일 마지막에 주신 거.